청혼 나이스 사건 상고심 등을 포함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가.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이 사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선임계 내셨습니까?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법인에서 선임을 했고 선임계를 냈습니다. 그 변론 활동을 했고 저는 전반적인 사건에 관한 자문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은 보면 관할 법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 이름도 있고 처리 결과도 있습니다. 진행 중이라는.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자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사건을 이제 담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자문을 합니다. 그런 것들이 법정 활동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다시 묻겠습니다. 그럴 때는 후보자는 그러면 지방 서울지방 변호사회를 거쳐서 해당 법원인 대법원에 변호사 선임계 담당 변호사 지정서 제출하셨습니까? 선임계는 그 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수사에 나가서 방어하거나 또는 법정에 나가서 또 관여하거나 그런 변론이 있을 때 내는 게 수임계입니다. 선임계입니다. 제가 변론에까지 나가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또 그 상태에서 자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다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현행변호사법 29조는 예,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서 재판 진행 중인 재판이나 그 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. 선임계를 낼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지 않은 겁니다. 사건을 담당은 했지만 변론은 하지 않아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것.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. 더구나 이 발언은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과도 배치됩니다. 선임계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지 못하셨다는 뜻인가요? 선임계는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. 선임계가 모두 제출되어 있다고요? 네, 선임계는 다. 대판권에 대해서? 그렇습니다. 그렇게 네. 알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. 지난번에는 101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분명히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질문했더니 그렇습니다 대답했는데 오늘 바꾸셨어요. 자,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? 그거는 제가 다 카운트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. 카운트를 안 하셨습니다.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주심 대법관인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고위공직 출신의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이자 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. 거기에 부당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의 같은 반 친구라고 하는 그 영향력 때문에 피고자가 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냐 이거예요. 그렇게 본다면 공직자 윤리법 2조 2항에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행위를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. 공직자 윤리법 2조 2항 위반한 거 아닙니까? 제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오해가서요. 오해가 생겨 있는데 뭐 생기지 않도록 해. 결과적으로 법조라는 게 좁습니다. 그다 대학 지금 말씀은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답변이 아닙니다.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뿐 아니라 세금 지각 납부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. 이번에 총리로 지명받으시면서 5월 6일 날 종합소득을 3년 4년 늦게 지각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. 어떤 소득인가 살펴봤더니 보검장을 마치고 나왔을 때 받는 공무원 연금소득이었습니다. 2011년도 12년도 기속소득 3,500만 원입니다. 적은 돈이 아닙니다. 이 돈을 3년 내지 4년 동안 묵혀 있었습니다. 총리로 지명되니까 부랴부랴 신고하고 지각 납부했습니다. 총리 후보자 소유의 차량에 5건의 체납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. 자동차세 미납, 교통범칙금, 과태료 미납,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
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저희의 불찰입니다. 판단을 생각을 잘못했고 예 잘못입니다.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짧았고 전국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지 아십니까?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불법이라든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날 청문회는 법과 질서의 수호자임을 자부했던 후보자의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. 뉴스타파 전덕수입니다.